일단 쭉쭉 가보겠습니다. 지금 초반에 어쨌든 색감은 좋은데 자꾸 요 깃발이 안 맞아요. 깃발이 안 맞는데 바운드맨 나왔고요. 요것도 뭐 없을 것 같죠. 근데 왠지 한개 정도는 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저번에도 근데 이렇게 희망 고문 돌리다가 안 나오긴 했는데. 올케이크 상태. 내가 알기로는 천장이 3,0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좀 왔다 갔다 퐁당퐁당 좀 하면서 해야겠어. 이거 계속 그냥 하니까 이거 문제예요. 바운티러시 컨텐츠 자주 올려주세요. 일주일에 한 개씩은 올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요거를 여기에 흰수염이라고 뜰 때에 들어가는 거예요. 왔다 갔다 하다가. 자,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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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뭔가 쉽게 안 주려고 이러는 건가? 여기 원래, 이거 뽑기 6칸에 이제 흰수염이라고 좀 떠야 되는데, 나왔다. 저는 오늘 50개 뽑았다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군요. 말이 안 됩니다. 자, 647개 나왔습니다. 요거는 볼 필요도 없죠. 아직 1번 추구하고 있을 텐데. 1번 추구 끝났나? 안다, 이거 모니터 하고 있는 거 아니야, 이거 지금? 600개 남았습니다. 이런 거볼 필요도 없죠. 다시 나갔다 땅고 누르고 올라와서 들어갑니다. 어허, 왜 이러지? 자, 500개 남았습니다. 앞으로 10번. 자, 여기서 왜 이러지 자꾸? 무지하게 날리는데 다시 홈에서 다시 들어와서 다시 3개짜리는 안 돌릴 거냐고? 왜 자꾸 이러지? 이렇게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겠어. 한 개만 먹어도 성공이에요. 들려. 아하. 안 뜬다. 아, 초파. 눈사람 초파. 득점자. 오나미. 깃발이랑 글씨가 아쉽네요. 다 아쉬운데. 요즘 왜 이렇게 뽑기가 안 되지? 아, 뭔가 로쿠교 때 운을 다쓴것 같기도 하고. 자, 앙게임 재민누 안녕하세요. 민우리 앙민우리이죠. 민우 반갑고요. 자, 지금 20명 들어왔습니다. 저 흰수염 오보석 1회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뜸.
나도 그랬으면 좋겠다. 자, 여기서 가보자고. 오, 요거는 황금 깃발이 되게 안 뜨네. 왜 이러지? 수비수 여기서 뜨나요? 봉기치다, 봉기치. 와, 득점자. 아, 잭. 파이팅. 여기서 뜨나요? 아, 머리야. 오, 캐릭 무료로 주더라. 그래서 나는 습격키들 받았는데 다. 아, 안 나와요. 이게 웬 말이냐. 아, 여섯 번 남았는데. 여섯 번 남았어요, 여섯 번.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간을 좀 보고. 아, 이거 파티에다가 흰수염이라도 하나 놔야 되는 거 아니야? 5번 파티 흰수염 없나? 흰수염 해적단으로 한번 놔보자. 5번 파티 인수형. 홈 캐릭터에도 인수형. 인수형 해적단으로 그냥 싹 가라. 인수형 해적단 어디였어? 로즈, 마르코 어디였어? 마르코. 전성기 인수염 나쁘지 않지. 마르코 어디갔어? 마르코. 마르코도 없네. 심지어 구수염도 없어. 여기다 2조. 마르코까지 있으면 딱인데. 흰샘 해적만 완성인. 발을 꺾어줘. 네, 요 정도. 요번 흰샘 좋긴 한가요? 어우, 평가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네, 아. 이거 안 나올 줄 알았어. 여섯 번 남았는데. 흰샘이랑 다이아몬드 조준데. 자, 퐁당퐁당. 옆에 프랑키랑 로빈 있는 게 잘 뜨던데? 그래? 자, 대적. 대적 흰수염. 렛츠고. 아. 아, 오늘 황금 깃발이 너무 안 뜨는데? 와, 일본 축구 졌냐? 아, 왜 이래? 뭐야 이거? 아름 씨. 야, 파리 반갑고요. 파리야, 너 저거 하냐? 아까 뭐야, 팔 뭐야, 아까 뭐였지? 8월드 헤럴드, 8월드 제발 나오자. 그러니까 제발 나왔습니다. 자, 다시 갑니다. 다섯 번 남았다. 아, 진짜 왜 이러지?
4회 포켓 포인트. 아, 아, 쟤 왜 이러지? 아, 한 번 더. 아, 와, 이게 어떻게 이렇지? 전 금기빨 3번 나왔는데 흰수염 말고 빅맘이랑 카리브가 나왔다고? 수비수가 자주 나오기는 해. 이거 뭐야? 아, 이거 벨로티 아니야? 벨로베티. 아, 등치 커갖고 깜빡 속을 뻔했네 이거. 아, 노답인데. 쉽게 줄 리가 없지. 어둠 속성 검수 언제쯤 나올까요? 2월에 나온다는 썰이 있습니다. 일단 3개가 더 필요하니까 지금 이 3개를 흰색 멤버 나오면 뜨는 거 아니에요? 그랬으면 좋겠다. 싱글에서 하나만 더 받아보자. 얘 원콤인가? 공격수를 넣어서 클리어해라. 공격수 요 계정이 이제 요로 계정이기 때문에. 근데 조로 빼고 뭐가 없어 쓸만한 게. 요걸로. 자, 우리 뿌엥 뿌엥님 안녕하세요. 아, SNS 보기 5개. 근데 요거 해서 받으면 될 것 같아. 자, 요거 해서 3개 마저 받고 두 번을 돌립니다. 줄란가 모르겠네. 아수라 발발 타자. 딱 3개 받았어. 이번에 검은수염이 에그헤드로 아마 들어왔을 겁니다. 로우랑 싸워서 안 들어왔을 수도 있기는 한데 들어왔을 확률이 좀 전 높다고 봅니다. 그래서 판도를 조금 흔들었을 것이다. 활용되고 용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. 안 나올 것 같습니다. 이게 전혀 이제 신캐 방향을 예측할 수가 없어. 뭔가 프로듀서 바뀌고 그냥 지 맘대로야. 니카 80렙 계정이 날라갔다. 속상하구만. 악마 로빈 가능성 있지 않나? 나왔잖아. 라쿠카라차. 이무 나오면 게임이 터질 듯. 그치? 근데 이무가 나오겠냐. 혁명군 벨로베티. 결받네. 아, 나가 그 깃발 때문에 등치 커버려갖고 속았다니까. 나 아까 배포님은 구세엄 나왔잖아. 구세엄 나와가지고 좋아했는데 구세엄이 나와버렸어. 자, 믿어본다. 개인적으로 흰수염을 애정하기 때문에
상디 인수요. 애정하죠. 아, 두 번 남았는데 진짜 정성껏 해야지. 무조건 쇼부 본다. 신수염 나오게 해주세요. 네 닉네임이 신이니까 어떻게 좀 해봐라. 신수염 천장 3200회 생각보다 낮다고? 이게 낮은 거야? 요즘은 2000개를 써도 하나 나오는 걸 장담할 수가 없어. 마지막 50개도 나오면 이것도 드라마다. 이제 레전드 갱신이지. 5스텝 뽑기 등장. 그래, 난 4스텝인데. 니카 천장. 아, 옛날에 니카 어떻게 나왔나 몰라. 그래, 나 그때 니카 2500개 쓰고 안 나왔었어. 그때 니카가 어떻게 나왔나 몰라, 진짜로. 블러눈이 어디서 나왔나 몰라. 일본 축구 졌냐? 아, 일본 축구 이겼으면 좀 후하게 하나 주지. 간다. 자, 풀로 보겠어. 어? 과연? 오! 간다. 오, 간다, 간다, 간다. 아, 27이 좀 띠띠한데. 오! 하나 빼고 다 왔어. 얘들아, 이거 좀 느낌 왔다. 얘들아, 느낌 왔다, 이거. 일본 축구 없어? 이거 느낌 왔다. 뽑아라. 뽑는다. 이거 느낌 왔다. 와. 이거 만약에 나오면 진짜 대박이다, 진짜. 와. 자, 가보자고. 아, 공격수. 아니, 뭐야, 이거. 아이, 버기. 하나 더 줄 거야. 설마 버기만으로 이런 장난치겠어? 제발. 아! 아. 기만해, 진짜. 아. 어, 이 말이 되냐, 이게. 이건 아니지. 아, 일본 축구 졌냐? 상황을 두 명이나 뽑았다고? 야월리로 들어왔냐? 요거하고 내가 세 개 저거까지 싹 긁어먹겠어. 싹 긁어먹겠어. 이거 SNS 내가 이거 했나? 일본 이겼다고? 이제 자, 이거 다섯 개까지 받았으니까 자, 이거 다섯 개까지 받았으니까 이제 세 개짜리까지 할 수 있어. 일본이 인도네시아 몇 대 몇으로 이겼니? 자, 우리가 1위로 올라가면 한일전이라고? 근데 우리 1위로 못 올라갈 것 같아. 요르단이 너무 잘해. 2위로 올라갈 확률이요. 3대1로 이겼어? 와, 인도네시아 잘했네. 리세하면 언젠간 나온다? 그지, 일본 라인업이 질 수가 없긴 하지. 다, 요르단이 지금 1위. 내가 봤을 때 요르단이 바레인을 한 2대0 이상으로 이길 것 같거든. 왔다 갔다 하면서.
껐다 키면 조금 맥이 끊기고. 자, 이거 3개짜리 하나 해볼게요. 와, 진짜 1뽑에서 나오면 간지다 라고 하려고 했는데 망해버렸네. 손흥민이 한일도 뛴 적이 많이 없어. 망해버렸네. 아유, 한 번이거든? 아니, 1뽑에서 나오는 애들은 진짜 타고난 운이지. 한 발 남았어. 한 발 남았는데, 아이폰 거까지 터트릴까지 고민 중이야. 와, 트위터 댓글 보면 1뽑에 뽑았다는 사람들 인증샷까지 찍어 올린다고? 지린다. 자, 화장실에 손 씻고 오라고? 하긴 옛날에 화장실에 손 씻으면 많이 뽑았어. 이 시간에 실방 처음이네요. 깔끔하기는 합니다. 긴급, 요즘 시간이 없어요. 시간이. 방송할 시간도 없고 편집하기도 바쁘고. 근데 요즘 또 패럴드는 유행이고. 좋게 많이 있어서 안 주는 게 아닐까요? 좋지 않지 않을까? 한 발이 남았으니까 신중하게 해야 돼요. 껐다 켜볼까? 한번 껐다 켜보자. 한번 껐다 켜볼게요. 혹시 모르니까 껐다 켜서 다시 해보자. 불순물을 내고 하면 캐릭이 잘 뜸? 아니야, 나 오늘 목욕탕 갔다 왔어. 굉장히 깨끗한 상태. 지금 33명이 지금 저와 같이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. 자, 마지막입니다. 아, 제발. 아, 먹긴 뭘 먹냐. 똥인데. 나이. 아. 자, 라스트 판 갑니다. 세 개. 이 시간에 방송하시네요. 그렇습니다. 아, 조졌다. 천 개 조졌다.